자, 다음에 문자식을 또 들여다봅니다. 계속해서.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A미터, B센티미터야. 자, A미터는 몇 센티미터죠? 100센티미터죠? 100A센티미터다. 센티미터로 가면 100을 곱해야 하는 거니까, 그죠? 1미터는 100센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센치죠? 100A 더하기 B센티미터죠. 그렇죠? 1번. 자, 1번이 이제 100A 더하기 B센티미터. 자, 두 번째 거를 보면 X분 Y초 이거 물어보고 있죠? X분은 몇 초죠? X분 60초가 1분이니까 60초죠. 60X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하기 y초가 있어요. 합치면 몇 초죠? 60x 더하기 y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예.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25개 중 4개는 몇 퍼센트냐? 25개 중 4개. x 중 y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x 중에서 y라는 뜻은요. 이 가족에서 이런 자녀. 엄마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분모. Y는 뭐죠? 분자. 아들 자자. 하여튼 옛날에 이게 전설이 하여튼 아들로만 계산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유래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X 중에 Y는 X를 Y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25개 중에 4개는 25분의 4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퍼센트를 묻고 있어요. 퍼센트는 뭐죠? 백분율입니다. 그 100을 곱해.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25분의 4 곱하기 100. 400이 되죠. 예. 얘는 어떻게 됩니까? 25는 5 곱하기 5. 400은 5 곱하기 5, 8이 40, 80 이렇게 되죠? 얘네 약분대. 그 5분의 80이죠. 5분의 80이다. 5, 2, 1은 5. 그죠? 5, 2, 1은 5. 30. 5, 6이 30. 이게 되죠? 그럼 얼마? 16%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산수하듯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시험도 공부하지만은 공무원 시험 볼때 이러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자격증 쪽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산기 누르면 되죠, 그냥. 예, 사실은. 자, 이제 수학이 기초다 보니까 기초로 접근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40개 중 8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40개 중 8개? 이렇게 되죠. 40개 중 8개. 근데 여기 할, 몇 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퍼센트는 백분율이고요. 할 자체는 10분율이에요. 10. 10을 곱합니다. 할. 그러니까 할 40분의 80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0분의 80은 2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면 2할 이런 얘기. 2할은 몇 퍼센트죠? 20%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푼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할 푼리 딱 가지고 요거는 바로 솔숲 한 자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 그래서 이거는 0.2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2할이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요 놈을 가지고 20%가 2할인 거예요. 이 앞에 이거는 10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숲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할이다. 자, 그래서 할로 물어봤다 할 때는 물론 제가 우리 문제는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 할로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의 기본 거로 이제 살피다 보니까 우리가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자, A그램에 50% 하고
B그램의 20%를 합한 무게는 몇 그램이냐 물어보겠습니다. 퍼센트를 알고 있었죠, 우리가? 자, A그램이 50%라는 것은 100분의 50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합하라고 했으니까 B그램의 100분의 2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답인 거죠. 이거 정리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분으로 하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 2분의 1 A. 그 다음에 B 곱하기 100분의 20은 어떻게 되죠? 5분의 1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5분의 B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라 하면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로 표현하세요. 그럼 2분의 1을 소수로 어떻게 되죠? 하나가 있네. 반뚝. 요 중에서 하나다, 그죠? 0.5. 1에 대한 반이니까. 0.5a의 5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0.2죠. b. 그러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분수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첫 문제 풀때딱 1, 2, 3, 4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 이거 똑같진 않지만은 분수로 표현된 것이 답인 경우, 이렇게 소수로 표현된 게 답인 경우를 다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X1의 2할, Y1의 3할 금액을 합한 금액은 몇 원일까요? 그러면 자, X1의 2할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20이니까, 예, 10분의 2죠. 할은 10이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Y1의 3할이다. 10의 3이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5분의 1 X에 더하기 10분의 3에, 이건 약분이 안 되니까 10분의 3이 Y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이걸 또 소수로 표현한 거는 0.2 X에 더하기 10분의 3은 0.3Y다. 그렇게 쓰면 되죠. 같은 뜻입니다. 예. 문자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수 법칙을 보시겠어요? 자, 지수라는 것은 뭐냐? 자,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있는 요거 숫자가 지수예요. 그럼 1이라 써 있다라고 하면 뭐죠? 3을 한번 곱한 거다. 3을. 3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3이란 그 소리예요. 자, 3에 2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을 두번 곱해라 하는 얘기죠. 3, 3은 9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3의 0승이야. 자, 3의 0승하고요. 네, 물어볼게요. 2000의 0승하고 어떻게 크죠? 같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1이니까. 맞아. 우스운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에 0승은 다 1이다. 그 다음에 A의 M승에다가 A의 N승을 곱한다는 거는 A의 N 플러스 N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A의 M승에다가 가로하고 N승했다는 건 곱하는 거예요. 여긴 플러스였죠. 이건 곱합니다. A의 MN승이다. 자, 근데 A, B의 전체 M승이라는 건 각각의 M승을 곱한 거다.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 그리고 마이너스 M승이라는 것은요, A의 마이너스 M승이라는 거는 A의 M승이 밑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다. A의 N분의 1승이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A의 n승분의 a의 m승이다 라는 것은 a의 m승에서 요거 빼기 n승해라 이런 소리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 b분의 a의 m승이다. 요 뜻은 어떻게 돼요? 여기 다 들어가. 그래서 b의 m승, a의 m승 이 소리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딱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b분의 a로 해서 m승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0의 10승 분의 100의 10승이야. 왜다 계산합니까? 아니죠. 200분의 100, 2분의 1에 10승이죠. 그게 0.5의 10승.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럴 때 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이제 마이너스는 밑에 간다는데, 이렇게 분수로 있는 게 있어요. n분의 1승은, 이렇게. 네. 제곱근이 된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것은 A의 n분의 1과 같은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루트 2, 루트 2. 쉽게 얘기해서, 루트 2를 많이 접하잖아요? 얘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2에, 여기 2가 있는 거예요. 그쵸? 2에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죠? 2에 0.5승. 이렇게 하죠? 0.5나 2분의 1 같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의 몇 승이냐 봤더니 A의 n분의 n승이다 라고 할때 루트 표현은 어떻게 되죠? 이 밑에 놈이 루트 간다 그랬죠? 그러면 제곱근, m제곱근 어디? A의 위에 거 n승의 m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지수의 계산을 보시도록 합니다. 아까처럼 그러고 가지고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AAA 딱 써. 그 다음에 3 곱하기 A의 3승 곱하기 A의 5승 요거부터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5 나누기죠. 네? 그럼 뭐 나누기는 뭐라는데요? 밑으로 하니까 빼기로 했죠. 빼기 4.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 8 빼기 4 A의 4승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AAA네. A의 5승에 여기 1이 있는 거죠. 곱하기 A. 5승에 더하기 1. 나누기 7이다. 마이너스 7. 그럼 어떻게 되죠? 6 빼기 7. A의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도 답이고, 어떻게 해도 답이다? A분의 1 해도 답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요걸 계산해 봅시다. 자, A의 3의 2승. 그럼 뭐죠? A의 3에는 6 곱하기 A의 2의 5승. 5, 2는 10. 곱하기 A의 4, 3, 12. 자, 그럼 각각 어떻게 합니까? A의 6. 요거 더하기 10, 요거 더하기 12 이렇게 된 얘기죠. 자, 계산합니다. 6 더하기 10은 16, 12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6 더하기 12, 28. A의 28승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렇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A, B의 제곱의 3승 곱하기 A의 5승의 B. 요거를 뭘로 나왔다? A의 4승, B의 3승. 요런 얘기죠. 예.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건 정리래, 정리. 어떻게 합니까? 예, 3이 밖에 있네? 그러면 곱하고. 자, 어떻게 합니까? A의 3승, 요 B에는 B의 4, 2는 6승. 곱하기 A의 5승 B다. 얘는 어떻게 되죠? A 묶어. A의 3 곱하기 A의 5. 그럼 A의 3 더하기 5, 8. B는 B, 6 더하기 1, 7. 여기는 A의 4승, B의 3승.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A의 8 빼기 4, 4. 남죠? 그다음 B에는
7 빼기 3, 4 남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다. 이걸 또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의 전체 4승.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했냐. 자, A에 5. 나누기라는 게 얘가 밑에 들어간다. 그 소리죠. A에 4. 그래서 이것은 A에 5 빼기 4죠. 그럼 5 빼기 4는 1이죠. A에 1.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그냥 A 이렇게 쓴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A에 3 곱하기 A5. 요거부터 해봅시다. 그럼 A에 3 더하기 5는 8. A에 4는 밑으로 가라. A에 4. 그럼 이거는 A에 8 빼기 4.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는 A에 8 빼기 4는 4. 이렇게 하면 된다. 재밌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슬슬슬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들 슬슬 이제 등장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또뭐 많이 접하지 않는 것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기본을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본이다. 아이고, 저 소리 하냐 항상 있겠지만. 지금 기본 시간이니까. 자, 참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4대 2x는 6대 9다. 이런 얘기예요. 4가 6이 되면은 2x는 9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깥에 거 곱한 거 안에 곱한 게 같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2x 곱하기 6은 4 곱하기 9입니다. 그럼 2x 곱하기 6은 몇 x죠? 6이 12, 12x죠. 자, 이코를 잘 맞히는 게좀 보기 좋아요. 4, 9, 36입니다. 그럼 x는 12분의 36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3 되죠,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6, 2, 12 이렇게 막 합쳐버렸잖아요. 4, 9, 36.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지고 양쪽을 딱 보는 거예요. 응? 4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로 약분, 양쪽에다가 2로 다 나눠줘. 그러면은 얘가 6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9, 1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는 6분의 18. 6, 3, 18 바로 나오죠? 이게 훨씬 쉽죠? 근데 뭐, 저기 뭐야. 계산기 있으니까, 자격증 설명서는 계산기 있으니까, 이런 뭐, 산수나 수학적 논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모르죠.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 자격증 시험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군무원 여러 가지에서는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산수 혹은 수학적인 그런 계산법이 필요한 거죠. 자, 다음에 해봅시다. 3대 x-2라는 것이 9대 2x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했죠? 9 곱하기, 순서대로 해볼까요? x-2 곱하기 9는, 그죠? 3 곱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요 안에 거 곱하고, 요 바깥에 곱한 게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9가 있고 3이 있네요? 그럼 얘 없어지고, 3, 3은 9죠? 예. 그러면 3x 빼기 6은 2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 1로 가고, 얘 1로 가라. 그럼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3x 빼기 2x는 x는 마이너스 6이 1로 가면 플러스 6이 되죠. 6, 여기 있는 거 1. X는 7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